뉴스3의 명알약 속에 3대1로 뒤지고 있는 풍산의 사야말 공격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김동환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밖으로 흐르는 변화구에 배트가 따라가고 맙니다. 최대 구속 148km까지 찍었다는 정해찬 투수 요샌 속도를 줄이고 좀 더 노련해진 것 같습니다. 5번 우병우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유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6번 김정태 선수가 타석에 씩씩하게 들어옵니다. 아우트 꽉찬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같은 코스 변화구에 투 스트라이크 투 나싱 결과는 아 조금 빠집니다. 하지만 아 들어갔는데 잡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풀카운트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쳤는데 좌익수를 넘기며 좌중 1타로 주계결 발판을 만드는 김정태 선수입니다. 7번 이상현 선수의 타석 배트 한쪽에 맥힌 볼 애매합니다. 유격수가 바운드 처리하여 일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좌중 1타를 하나 맞았지만 깔끔하게 1이닝을 마무리하는 에이프스팀입니다. 업대지 말고 형 요거 딱 좋아. 요 분위기 너 전현중 안돼 인연 좀 불러야지. 오케이 오늘 멀티히트의 공이표 선수의 타석으로 5회 초과시작됩니다. 아웃을 밀었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원바운드 볼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3실로 기록이 됩니다. 주자 뜹니다. 호수의 빠른 송구 아 주자와 유격수가 충돌하였습니다. 메딕이 달려나가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신희찬 선수의 타석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호 투수입니다. 5번 이활용 선수의 타석 유격수 1로 들어갑니다. 세이비 됩니다. 주자 뜹니다. 커브볼을 올려쳤는데 우플이 되고 아 2루 주자가 스트레시도 와요. 이미 3루에가 있어 더블이 되고 맙니다. 5회에도 에이포스의 마운드를 지키는 정해천 투수 8번 정상목 투수의 타석입니다. 아웃뱀 직구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뱀 직구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투 나싱 결과는 루킹 아 조금 빠졌다는 판정입니다. 환상적인 볼을 던지고 있는 정해천 투수입니다. 2&2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신명호 유격수입니다. 9번 김병기 선수의 타석 이야 정말 뱀 직구란 말이 딱이네요. 높은 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타자 앞에서 갑자기 멈춘 듯한 볼로 삼진을 잡는 정해천 투수입니다. 이야 정해천 투수 정말 멋진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져 불어. 4번 고급범 선수의 타석 히트 변화구를 밀어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뻗습니다.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며 3아웃을 만드는 김웅수 선수입니다. 안쪽 커브 플라이 이루 있을 때 바퀴 홀짝 어프 직구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커브 아 이건 변하고 자꾸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편집할 때 엄청 힘들어. 보니까 5회 말에도 올라온 황상호 투수 그리고 타석엔 좀 전에 호수비를 보여준 김웅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커브 볼에 파울이 됩니다. 풀카운트 아 볼이 빠지며 볼넷을 주고 타석엔 7번 김두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가운데 스윙 원 스트라이크 주자 뜹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세이브 됩니다. 등짝 스매싱에 초마파하는 김응수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결과는 아 팔꿈치를 강타하고 맙니다. 어우 깜짝 놀란 김두호 선수 암가드에 맞아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8번 민상철 선수의 타석 높은 거 봐 골라 잡아당긴 볼 유격수면 유격수가 잡아 베이스터치 올린 송구 아 세이브 됩니다. 여유롭게 성공하다 빗나가 더블을 잡지 못하는 고급범 유격수입니다. 9번 남유수 선수의 타석 주자 뜹니다. 스트라이크와 무관심 도루에 주자 2루가 됩니다. 좀 더 낮은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잡아당긴 볼 3루수가 놓치고 유격수가 백업을 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부적절한 손동작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남윤수 선수입니다. 본 채널은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채널입니다. 15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다시 볼넷을 주고 주자 만루에 심용호 선수가 들어오자 마운드에 오르는 풍산의 감독님입니다. 만루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내야에 높이 뜬 볼 인필드 플라이로 투아웃이 됩니다. 3번 홍익표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우중안이 되며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오늘 트리플 히트의 홍익표 선수입니다. 이 한 방으로 황상우 투수를 마운드에서 내리고 이상현 투수로 교체하는 풍산 화이터스입니다. 4번 신희찬 선수의 타석 살짝 높은 볼에 원스트라이크 그 사이 1루 주자가 무관심 도루로 2루에 진루합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몸에 맞추고 맙니다.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몸에 맞는 볼로 타자를 내보내고 다시 이빠이 피치볼로 타자를 내보내고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6번 김응수 선수의 타석 아웃트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조금 안쪽에 투 스트라이크 2&2 결과는 아웃트를 밀어쳤는데 이야 1루수가 백핸드로 잡아 몸을 날려 페이스를 터치하여 3아웃을 만드는 명우 선수입니다. 6회 말 선두 타자는 강수민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인코스를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불안한 송구에도 안정적으로 캐치하여 아웃시키는 김두호 1루수입니다. 3번 이우창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를 그냥 지켜봅니다. 히트! 인코스 낮은 볼을 걷어올렸는데 깔끔한 중안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등산의 선수들 4번 김동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밀린 타구 2루수가 추창하는데 빠지고 맙니다. 좋은 코스의 우완으로 주자 2-3루를 만드는 김동환 선수입니다. 이 찬스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풍산 과연 결과는 밀린 타구 루스가 잡아 온 토스 투아웃 그리고 한 바퀴 돌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야 4-6-3 크린 같은 수비를 보여준 에이포스의 내야진입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김두호 선수가 밝은 표정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기습 번트를 시도하였지만 파울이 됩니다. 다시 파울 투나싱 결과는 히트! 한가운데 볼을 잡아당겨 좌안을 만들며 오늘 공수에서 명할 역할은 김두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볼에도 뭔가 잘 안 풀리는 이상현 투수입니다. 8번 민상철 선수의 타석 투수당 볼 2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7회 7-1의 점수 차면 10이 남겠는데요. 9번 남유수 선수의 타석 아웃트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뚝 떨어지는 변화구를 감각적으로 받아쳐 우완을 만드는 남윤수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번 심용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를 그냥 지켜봅니다. 히트!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배트 안쪽에 맥힌 짧은 타구가 중안이 되고 3루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8-1로 벌어집니다.
3번 홍희표 선수의 타석. 히트! 중견수가 자리를 잡는데 중이 풀이되며 또 한 점을 허용하여 점수가 9대1까지 벌어집니다. 4번 신희찬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낮은 볼에 투스트라이크 투나싱. 결과는 루킹 삼진! 컴볼로 삼진을 잡는 이상현 투수입니다. 이제 풍산의 7회 말 마지막 공격만을 남긴 채 정해철 투수가 7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6번 김정태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이루수가 잡아내는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7번 이상현 선수의 타석. 아웃투 뱀직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투나싱. 결과는 스윙 삼진. 인코스로 파고드는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긴 정해천 투수 8번 정상복 가져와 대결합니다. 아웃투 뱀직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투 변화구에 헛스윙을 합니다. 패스트볼을 커트하고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멈추는 듯한 아웃컴볼로 삼진을 잡으며 화성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피출 우승은 에이포스가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